Skill Factory. Let's get it.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뉴저지에 위치한 피트니스 팩토리. 이렇게 뉴욕의 트레이닝 일정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진행했습니다. 차이점은 지역이 아니라 트레이너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다 농구 철학이랑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동부랑 서부에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닝 받은 게 다양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농구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서부 차이점은 뭐 다들 대부분 말하는 게 동부는 핸들링이랑 개인기에 좀 치중하고 서부는 슈팅이랑 뭐 팀플레이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한다던데 다행히도 저는 동부 서부 다 갈 수 있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둘 다 이렇게 딱 잘 취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짜짜 파크쉐프 파게티 여기서만 먹는다. 주야 밥 먹어라. 오늘은 내가 오늘도 내가 짜파게티 여기서 내일도 네가 뉴욕까지 왔는데 관광을 안 할 순 없겠죠? 맨하튼 5th Avenue에 위치한 NBA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네. NBA와 관련된 상품들로만 이렇게 큰 매장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와, 놀랍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즐길 만한 공간도 준비해 놓았으며
섹션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친구들끼리요. 오늘은 아임파서블 트레이닝 센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묵고 있는 뉴저지 숙소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그 시간 먼 거리를 가는 만큼 또 열심히 배워 것이고 좀 많은 게 또 기대가 되네요. 뭐 거의 다 미국에서는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다 게임 상황에 맞는 트레이닝들을 모든 트레이너가 이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근데 아임파서블도 그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나 그런 것도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볼 핸들링 위주로 할지 궁금합니다. 다녀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시간 거리 맞죠?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요. 실화냐? 1시간 10분 실화냐? 오늘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스킬 트레이닝 프랜차이즈 아임파서블 트레이닝입니다. 멋있다. 아임파서블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이곳 뉴저지의 트레이너 브라이스는 칼 앤서니 타운스의 스킬 트레이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트레이닝 끝나고 보자. 우리 정해 저기 하루의 훈련 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토리 TV 시청자 주영배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생겼네요. 오늘은 마이크 생겼네요. 역시 달라. 멘트가 좋구나. 주한이가 주입했고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숙소에 가서 장기자랑 열릴 거예요. 뉴욕에서. 어디서? 뉴욕! 뉴욕에서. 이거 어떻게 검색을 찾았어? 오늘은 미국 현지의 길거리 농구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숙소 근처의 아웃코트로 향합니다. 벡터리랑 같이 농구할 사람 뉴욕 뉴저지로 오세요. 끝나고 숙소 갔다가 주한이랑 둘이 몰래 빠져나왔어요. 이유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12시가 넘어가면 우리 스킬 팩토리 CEO 박대남 형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은 근처에 페리스 마켓 가서 케이크 하나 살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니까 자꾸 발음이 꼬여가지고 페리스 이해해주세요. 이래서 소원 빌어요, 소원.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래서 벗고 나왔으면 안 됐거든요. 나도 형 머리 만지고 나왔는데 지금 인터뷰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벗고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이어서. 근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주원이 잘 가고 우리 또 남은 여정 잘 끝내고 한국에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생일 축하해.